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. 집으로 오겠다니까 네.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단 오시라고 네.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이 목적이 없이 왔어. 왜 오셨어요? 그때 오시라고 했어요. 네.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왔다고? 예, 예, 예.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어요. 안 갔죠.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 아니 왜? 오겠다고 안 했다니까요. 아이 거짓말이다. 허참남. 아 왜 그걸 뒤집으시오요? 근데 두분다 미혼이실 때문에. 네네네. 네, 저는. 아~ 물리학적으로 가는 저는 그래서 장가를 장가를 갈 사람이었고. 그래 신혼살림집이었어. 신혼살림을 하려고 그 집을 얻은 거예요. 거기에 듣다 다시 두 가구밖에 없었어요. 텅 비어 있었어요. 텅빈 빌라에 네. 둘이 미혼으로 사는데 네, 네. 커피를 마시자고 마셨어요. 네. 근데 커피를 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탁 갖다 주시는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커피 잔이 드드드 떨리더라고요. 설레이셨나요? 네. 설레이셨나요? 안 설레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? 네, 커피 잔. 잠깐만. 재연 중이셔, 재연 중. 아, 그때 만일의 여인이었거든요. 와. 아니,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커피 한잔 드시고요. 네.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는 왜 벽난로가 없냐고 자기 집은 있는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벽난로를 없앴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둘러보고 참 드시고 이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부터 그때 이경규 씨가 일요일 밤에 네네. 몰래카메라 할 때예요. 아 우리 집을 어디 몰래카메라 설치하구나. 정말 그래가지고 벽난로는 왜 짚었을까 막 어디에다가 나 없는 새 어디다 와서 정비아 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숨기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진짜 며칠은 몰래카메라 있는 듯 집에서 행동했다니까. 소파에도 똑바로 앉고 차 마실 때도 우아하게 마시고 정말 그랬어요. 정말 두 분 대화 내용이 너무 다정해서 끼어들 틈이 없네요, 우리가. 네. 아, 참.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니, 마무리 없어요. 아, 내 게장 뺏겼다는 거. 내 개집이 토끼집으로 바뀌었다는 거.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실 제가 김인수 씨가 결혼했습니다만은 또 한때 그 이 노천연의 아이콘이었어요. 그리고 연하 남자와 또 결혼을 했잖아요, 그죠? 5살 어린 연하와 파격적인 결혼. 그때 당시 파격이었어요. 그때 당시 파격이죠. 그렇죠. 지금 저 한혜진 씨 때문에 그런 파격이 다 무너졌습니다만. 네. 그리고 배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투잡, 쓰리잡, 포잡까지. 잡이 좀 많았어요. 그러다 이제 평생 부드럽고 아주 코스모스 역할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역으로 돌변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. 저희가 조사한 거 다 맞죠? 맞네요. 그래. 근데 이미숙 씨도 라디오 프로그램 DJ 하시죠? 아, 김미숙. 아, 김미숙 씨가. 저기 일어서서. 평창 타면서. 심장 아파. 저기 서서 벌써. 가족? 우리가 가족이니? 가만 안 둬, 너. 약간 병원하신 얼굴에서도 악역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그래요? 네네. 많이 악역처럼 보였어요? 아니, 그냥 외모 자체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박근영 선배님하고 같이 병실에 계실 때 네네네.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요. 맞아. 네. 그럴 때 그 솜씨함이 네.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웠어요?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웠어요? 여보세요? 원망하지 말아요. 당신이 우리 그이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. 어떻게 작가분들은 이 많은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라고 할까? 슬프지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막 이렇게 지문이 한 지문이 그렇게 있습니까? 네.
정말 요만한 얼굴로 그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때도 있거든요.